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미씨 뉴스 정보미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로 어렵게 구매하느라 불편함을 호소해 왔었죠. 메이블린 뉴욕의 인기템 Fit Me 파운데이션이 드디어 오는 4월 1일부터 국내에 정식 상륙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뷰티 크리에이터 윤짜미씨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짜미씨. 짜미입니다. 여러분 방금 뉴스 보셨어요? 아니 글쎄 수많은 해외 유튜버들과 코덕들의 인생템으로 유명한 메이블린 뉴욕의 핏미 파운데이션을 드디어 우리도 써보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 전격 출시되는 핏미 파운데이션 전 색상을 전부 제 얼굴에 직접 발라보고 저에게 딱 맞는 핏미 파운데이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전 색상을 전부 얼굴에 발라보는 만큼 저랑 피부색이 다르신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핏미 핏미 핏미요 핏미 핏미 핏미요 I want you 핏미요. 먼저 컬러는 총 6가지 컬러가 국내에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114호 포슬린, 112호 내추럴 아이보리, 115호 아이보리, 120호 클래식 아이보리, 125호 누드 베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20호 내추럴 베이지까지 이렇게 총 6가지 컬러입니다. 숫자 뒤에 0으로 끝나는 컬러가 옐로우 베이스고 나머지가 핑크 베이스라고 해요. 이 가격대에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을 로드샵이나 드럭스토어에서 구하기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보통 17호에서 23호까지가 우리가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컬러들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톤이 살짝 건강한 까무잡잡한 피부다 보니까 국내 23호를 써도 좀 밝은 경우가 사실 좀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무조건 밝게 바르기보다는 좀 내 피부톤에 맞게 자연스럽게 바르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서 오늘 과연 제 피부에 딱 맞는 핏미 컬러를 찾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얼굴에 하나씩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먼저 110호 포슬린 컬러부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엄청 화해! 이거 완전 아이보리 컬러야! 호이, 호이. 하나, 둘, 갑니다! 우와! 어쩔! 완전! 우와! 하얗네요, 아주. 아이보리 컬러로 얼굴이 아주 환해지고 있죠? 브러쉬 퀄리티 되게 괜찮다, 이거. 짜잔! 우와! 짜잔! 110호 포슬린 컬러는 이런 컬러입니다. 오 마이 갓!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매트 플러스 포어리스, 노멀 투 오일리, 이게 보통 피부 타입부터 지성 타입 피부들을 위한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써있는 건데 제가 발라보니까 피부가 답답하지 않고 되게 좀 가벼운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태어나고 싶은 피부색. 110호 포슬린은 국내 기준으로 13호부터 17호이신 분들이 쓰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와의 매칭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호 내추럴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아니 근데 나 펌핑기를 받았는데 왜 사용을 안 했지?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호이 호이. 와! 과연 112호는 제 피부랑 얼마나 잘 어울릴지 발라볼게요. 아 근데 모공 같은 데가 진짜 엄청나게 예쁘게 발린 느낌인데요? 그죠? 이렇게 바른데 안 바른데 비교해보면 더 비교가 쉬운 것 같아. 마음에 든다. 짜잔. 하프 앤 하프입니다. 그냥 얼굴 전체를 한 톤으로 발라버리고 나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 그냥 17호인 척 하고서 살까요 그냥? 112호는 이런 색상입니다.
112호는 평소에 핑크톤 17호에서 좀 밝은 21호이신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역시 아직 저에게는 좀 많이 밝은 느낌이죠. 오 마이 갓. 그 다음으로는 115호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와! 호이! 115. 약간 그거야. 이제 자연스러워짐과 화사함의 경계에 있는 느낌. 짜잔! 약간 핑크톤이 돌면서 되게 화사한 느낌으로 발리는 것 같아. 쭈아! 으아! 으아! 아까 발랐던 112호보다는 확실히 어두워지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제 피부에 찰떡이라기에는 아직도 조금 많이 밝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봐! 이렇게 보면 확 보인다고! 이 컬러는 21호이신 분들부터 살짝 뽀샤시하게 바르고 싶은 23호분들까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나는 어떡하지? 벌써 반이 남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제 사용권 내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120호 클래식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클래식이에요. 후야. 오 왔어 왔어 베이지톤 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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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겁내 자연스러운데 뽀샤시한 느낌이야. 오 자연스러워졌다. 짜잔. 반만 바르면 요런 느낌이고요. 아 진짜 요 피부톤 내가 가장 꿈꾸는 피부 색깔이 요런 색깔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민감한 지성 피부잖아요. 근데 이 핏밋 파운데이션은 보송한 듯한데 피부를 말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 은은한 예쁜 광은 가져가면서 보송한 느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직구에서까지 쓰는 이유가 있네. 요 120호는요 자연스러운 베이지 톤의 21호이신 분들부터 좀 자연스럽게 톤업해서 바르고 싶은 23호이신 분들까지 가장 많은 분들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두 가지 컬러가 남아있으니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컬러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호 누드 베이지래요.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앞에 발랐던 컬러보다 훨씬 건강해진 게 보이시죠? 과연 125호 색상은? 우와!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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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핏미 아니야? 이거 윤점이 핏미 아니야? 오, 이거 좀 내꺼 냄새 나는데? 근데 제가 지금 다섯 컬러째 발라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제가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 제일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 커버력하고 모공 끼임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좀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쓰다 보면은 성공포증 일으킬 만큼 코랑 볼에 모공 막 시커멓게 따다다다닥 부각돼가지고 우와 하는 제품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 핏미 파운데이션은 모공 끼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진짜 모공까지도 예쁘게 발리는 모공 파운데이션 딱 그 느낌입니다. 진짜 125호는 핑크 베이스라서 살짝 붉은 느낌도 도는 것 같기는 한데요. 평소에 23호이신 분들께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무려 220호! 뭔가 지금 숫자부터 내뿜는 포스가 달라요. 아까까지는 분명 1로 시작을 했었는데 얘는 2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컬러 내추럴 베이지 가즈아! 오 마이 갓. 피부 색에 경계가 없죠? 대박이야 나 어떡해. 나 사실 220호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 설마 너는 아니겠지 싶었어.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바른 곳과 안 바른 곳의 차이는 그냥 피부가 깨끗하냐 좀 더 지저분하냐 그 차이밖에 없네. 어머머머 어머 너무 신기하다. 마이 갓 찾았다. 짜잔.
이거는 뭐 부인을 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다. 220포였네. 220호는 진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베이지 컬러고요. 23호부터 25호까지 무조건 밝은 피부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 피부톤과 딱 맞는 건강한 피부 표현을 선호하시는 분들, 지금껏 건강한 피부색에 맞는 파데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께 추천합니다. 한눈에 보기 쉬우시게 팔뚝에도 발라보았습니다. 6가지 컬러를 한 번에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3분이고요. 제가 아까 화장을 마친 게 1시 반쯤이었거든요. 지금 대략 7시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7시간 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여기 팔자주름은 살짝 갈라지긴 했는데 제가 평소에 쓰는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이건 갈라졌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7시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르고 있는 화장 자체는 조금 얇아진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워진 느낌은 또 아니야. 그죠? 지속력 테스트 완성! 뉴욕의 신상 핀미 파운데이션 6가지 컬러를 전부 발라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 피부색이랑 똑같은 건 220호가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이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내 피부색이랑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색이 좀 더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120호랑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같이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핀미 부자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컬러 중에 여러분한테 찰떡인 핀미도 하나쯤은 있겠지. 요 핀미 파운데이션은 4월 1일부터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제 사진도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컬러나 사용감이 궁금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 부탁해요. 빵빵!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메이블린.